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 나홀로 산다. 나홀로 집에 도둑 컨셉이야 오늘? 왜? 어? 바로 특별한 손님은 김혜성. 너무 반전 없었나? 뭘 특별한 손님이야. 오늘 특별한 날이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뭔 특별한 날인데? 브이로그 찍는 날. 나 브이로그는 형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드려야죠. 아, 그런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 하는 얼굴 거야. 찍어야지. 내 얼굴 찍어야 돼? 왜? 아, 근데 이 전면 카메라 없어. 불편하더라. 그럼 가자. 해당 무슨 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우리? 그냥 고기요. 돼지야 소야? 둘 다. 어? 둘 다 판다고? 가고 싶었던 데 있어요. 아, 또 너 위주였어? 형 다 잘 먹잖아요. 다 잘 먹는 거 맞지? 넌 진짜 오늘 찍고 싶다. 왜? 나홀로 집에 도둑 같아가지고. 나홀로 집에 도둑들 비하하세요? 아, 찍고 온 거 아니, 패션이 똑같다고. 왜, 누구 같다? 이거는 그거 안 좋은 발언이에요. 그래? 누구 같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야, 그럼 너 정우성 같다 이러면은 그 사람 비하 아니잖아. 그거는 정우성이 기분 나쁘죠. 그분이 기분 나쁘죠. 둘 중 한 명은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럼 네 오늘 송성군 같다. 그건 내가 나쁘지. 그건 왜 네가 나빠? 내가 어이가 없다. 나으니까. 맨날 이러는데 진짜 이거 투표해야 돼. 야구 성형 빼고 냉정하게 얼굴로만. 냉정한 얼굴로만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한 거 맞지. 장난 아니야? 솔직히 너한테 내가 지진 않아? 나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형한테 지진 않지. 내가 이긴다고 팬분들은 너를 뽑겠지만 일반인들은 나를 뽑아. 얼굴만 봤을 때? 어. 그러니까 너는 야구 성형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아직 야구 성형이 실패했어 지금. 근데 내가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못 찍을 수도 있어. 왜? 식당에서는 못 찍게 안 해. 아, 그래? 물어보면 돼? 미리 여쭤봐야 돼.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 우리만 나오게 찍는다고. 형이 잘 말하면. 그래, 뭐 내가 리뷰어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찍으라고. 어, 야, 여기 내 문어집이 있냐 왜? 송송 문어. 내 이름이 두 글자나 들어가네. 형씨가 형밖에 없어? 어? 문어가 형이라고? 내가 문어 할게, 너 쭈꾸미. 근데 와, 하루 종일 걸어가냐? 파스 나. 무한리필. 나 무한리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해. 형 어차피 선택권 없어요. 나랑 먹으면. 네, 고깃집 들어왔습니다. 소고기. 소고기부터? 그래, 소고가 안 익혀도 되니까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소 먼저 먹자. 아, 배고파. 소고기도 익혀야 돼요, 형. 달란다. 소고기가 괜히 소가 아니라니까. 고기는 오늘 내가 구울게. 싫다. 고마워. 이거 너가 사는데 너가 구울게? 그럼 나는 사이드 메뉴 세팅할게. 아, 배고파. 어지러워. 나 배고파도 어지러워 지금. 아, 진짜 히어로그. 나 진짜 역대급으로 재미없을 것 같아. 알아서 편집 잘해주죠. 근데 형은 원래 일상만 놓고 보면 재미없잖아. 머리 어때? 괜찮은데? 근데 저번보단 좀 감동이 덜하다. 아, 그래? 저번엔 변화가 확 돼서 감동이 있으면서 좀 더 기르고 뭘 해야 돼. 먹어도 된다 이거. 먹어봐. 그게 뭔데? 너 레어도 하자. 그냥 적당히 잘 익혀줘. 아, 탈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지금 마음가짐이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가짐 5분 간다. 너무 맛있어. 먹으면서 해라, 해라.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먹는 거에 정이 발라서 그걸 못했다. 형은 소고기가 좋아, 돼지고기가 좋아? 난 소. 아, 근데 아, 많이 먹으라고 할 때는 돼지. 소는 좀 빨리 질려. 느끼해서? 응. 돼지는 진짜 안 질려. 아, 너무 맛있다, 그치? 내가 거기다 가져올까? 뭐 먹을래? 너 흐느끼는 거 안 좋아하나? 프랑 끊기는 거 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 있나? 난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그럴때? 아, 진짜? 난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게? 응. 이걸로 가져야겠다. 내가 하나 더 먹고 내가 소금도 갖고 와야 돼, 소금. 내가 갖다 줄게. 좋아. 고기가 맛있네요. 비니 잘 어울리나요? 아, 왜? 설마 등심 가져온? 어, 너 등심 싫어해? 등심 제일 싫어하는데. 등심 왜 싫어해? 소고기 중에 등심이 제일 유명한데? 누가 이... 여러분들 소금 갖다 달라니까. 이거 그냥 소금 밭 아니에요? 소금 밭? 나트륨 폭탄을 그냥 먹고 죽으라고. 그냥 너 오늘 등심 무조건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가도훈이다. 형이 먹어요. 아, 너가 경고를 해줬어야지. 왜 안 먹는데? 이유 말해봐. 사장하면 내가 맛이 없어요. 너 등심 이거 등심 모욕죄야. 등심 좋아하는 사람 무시발언이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맨날 나 이렇게 몰아가잖아. 뭐만 하면. 그건 형이 잘못한 거고. 아, 물 양도 이거 그냥 한 병 넣으면 돼? 어. 와, 신기하네. 코로나 걸린 사람. 근데 나보다 너가 나오는 걸 더 원할 것 같은데? 아니야? 형 브이로그부터 형을 찍어야지. 아, 이거 투표해야 돼. 뭐? 야, 라면 누가 0.5천원, 아 19.5천원. 아니 말이 돼요 이거? 진짜로? 아니 라면을 0부터 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0부터 왜 넣어? 이유가 뭐야? 이유? 물이 많을 때 스프를 넣으면 싱겁다니까. 면이 어느 정도 더 익고 물이 조금 졸으면 그때 스프를 넣어야지. 그렇다고 애초에 물을 조금 넣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싱겁다고. 아니 500ml는 많아. 내가 라면 전문가야. 이거는 근데 네가 이상한 거야. 생활이란에 나온 라면의 달인도 스프 먹는 건가? 그거는 달인이고 일반인 기준으로는 무조건 면부터야. 이거는 팬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기다 내기. 이게 바로 면부터 넣은 라면. 라면 먹어봐. 라면부터 넣은 라면 안 먹는 거야.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를 거잖아. 바로 알았지. 뭘 알았지. 면의 그 탱글탱글함이 다르다. 제가 라면 좋아하는데 면부터 넣은 라면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안 먹으려고요. 아니 이거 봐도 맛이 진짜 대박이라니까. 선입견 살만하네. 그럼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도 없어야 되는 거야. 사회 얘기까지 해버리네. 상봉쌤이 보면 이거 예스다. 라면 네가 먼저 먹자 했는데 왜 나 혼자 다 먹고 있는 거냐고. 난 형이 먹었으면 좋겠어서 찾아간 거지. 형이 이렇게 호로록짭짭 호로록짭짭 잘 먹는데 어떻게 먹겠어. 일단 난 냉면까지 먹어야 돼. 왜? 하루 오늘 하루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상봉쌤한테 한번 혼나면 되지 뭐. 너 때문에 내일 런닝 뛰어야 되잖아. 나 때문에 런닝 뛰어야 된다고?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지. 운동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 받아들이고 런닝 하면 되지. 그럼 나 덕분에 런닝 뛴 거네. 형은 나 덕분에 체력을 길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뭐해? 도를 못 하는데. 그럼 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런닝 아예 안 뛰어? 아니 너 왜 깼는데 나한테 그렇게 몰아가? 몰아가는 달인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어. 제 친구 반승환이라는 친구랑. 여러분 공객 김혜정의 실체예요. 그냥 냉면 시키게. 오늘까지만 먹지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다. 비빔 냉면에 물 냉면 육수 좀만. 후식 아니죠? 후식은 아니죠? 아 네. 괜히 양 적을까봐 후식 아니죠? 이러고 있네. 나 후식 냉면 나면 나 진짜 화나거든. 내일부터 다이어트다. 근데 대략 한 6-7인분은 먹은 거 같아. 6인분? 6인분? 냉정하게 6인분. 너는 진짜 고기만 먹는다.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살아. 떡갈비 진짜 미쳤다. 오 집에 가서 이거 닦아. 왜? 그 티슈로? 왜? 물티슈. 왜? 기름이 너무 많이 먹었어. 닦아야 돼. 매너가 아니야. 막 기름 맛이 난다. 불맛. 내가 잘 구워서 그래. 고기는 뭐다? 타이밍. 너무 나, 넌 너무 자부심이 크다. 내가 굽는 고기를 먹어보면 말이 나올 거예요. 네. 와 다르구나. 다 드셔보셔야 하는데. 아 이거 한번 구워줘. 다 구워드릴 수도 없고. 그라운드에 전부 다 팬분들 해서 네가 목살 하나하나 다 구워줘. 뭐 국가가 수술해야 될 거야. 혈 나가가지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고기의 맛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굽느냐, 최상의 맛을 내냐 최악의 맛을 내냐, 이거 굽는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나도 잘 구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안 시켜줘? 형은 못 구우니까. 내가 형이랑 고기를 먹어봤잖아. 형은 고기 구울 때 열정이 없어. 고기 구울 때 짜증을 내잖아. 그 성격으로는 고기를 잘 구울 수가 없어. 나는 고기 구울 때 어때? 고기에 집중하죠. 그건 인정. 그 차이. 고기에 대해 진심인 거. 근데 나는 너랑 이렇게 고기 먹는 게 좋아. 내가 다 하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하잖아. 라면 끓여서 양파가 달라고. 나 갖다 달라고 양파 갖다 줘. 소금 갖다 줘. 파채 갖다 줘. 제가 가는데? 파채 제가 가는데? 비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 등심을 내가 다 먹어야 된다는 미션이 있잖아. 네가 다 먹으려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니까. 무슨 시대? 예전에는 선배가 싫어하는 거 가져와도 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특징. 자기가 그런 거 제일 싫어했어. 맞잖아. 형 그런 거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얘기해요? 안 좋은 거예요.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또 이상하게 나 이상하게 몰아가네 또. 완전히 안 좋은 식구거든요. 또 비냉 이상하게 하네. 아,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 난 물냉면 좋아하는데 비냉 소스 때문에 먹는 거야. 비냉 또 이상하게 하네. 고기 기름 때문에 진짜 뿌옇다. 이제 내가
먹어보고 있어요. 저 냉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 그 다음이 냉면. 오, 면치기. 제가 봤을 때 그건 면치기 아니라 턱치기 아니에요? 웃겨요. 웃겨요. 여러분들 방금 본 건 면치기 아니라 턱치기 아닙니까? 아, 진짜 웃기하지 마라. 와, 턱치기, 턱치기, 턱치기. 근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알아? 격렬하게 먹으면 뭐든 맛있어. 왜 맛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먹으면 더? 왜? 너무 힘들게 먹어서. 원래 힘들면 더 배고프잖아요. 맛있고. 와, 배부르다. 역시 같이 먹을 때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서 일부러 구석자리로 왔어요. 진짜 복스럽게 먹는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누구한테죠? 우리 엄마 아빠. 맞는 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복스럽게. 그냥 보는 사람 기분 좋아져. 어, 기분 너무 좋아요. 계란 저 먹어도 되나요? 먹어. 감사합니다. 진짜 야비하게 몸에 좋은 것만 빼간다. 이거 야채 먹어도 되나요? 맞다. 성문 형이 또 야채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미용실 가는데 그 형이 탈모는 진짜 절대 안 돼. 형? 응. 촘촘하대? 너무 촘촘해서. 좋겠다. 나는 성훈이 형한테 제일 부러운 점이 딱 두 가지인데, 머리숱이랑.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 얼굴, 롤 실력, 그 외 기타 등등 하나도 없는데 머리숱이 일단 제일 부럽습니다. 성훈이 형 인생 중에. 신경 너무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빠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안 좋다니까 빠쳐가지고. 이 머리는 이쁘잖아. 이쁘면 뭐예요? 좀 있으면 없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몰라. 워낙 빡빡이니까 몰랐는데 풀어와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요, 나 어디 가서 나 원래 머리숱 진짜 많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건 치료한다고 안 돼. 저 형은 대한민국 탈모인들에게 몰매를 맞아요. 자기 아니, 지금 머리숱 많다고 치료 안 될 거 이런 거는 탈모인들의 희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잘 먹었습니다. 형이 사는 거예요? 네가 사는 거라며. 제가 살게. 그리고 연봉 많으면 형이지. 근데 제가 솔직히 성문이 형 군대 가기 전에는 성문이 형이 항상 사줬거든요. 이제는 제가 조금은 용돈도 좀 많이 좀 오르고 하니까 이제는 성문이 형한테 좀 살 수 있는 그게 돼서 저는 솔직히 기쁩니다. 맨날 얻어먹고. 기뻐? 어, 진짜로. 카드 낼 때 좀 표정 안 굳던데? 내 평상시 표정이야. 지금 표정이랑 다르다. 하율 줄 때 이래. 지금 되게 못생겼었어. 진짜 못생겼어. 아, 오히려 못생겨. 가자 이제.